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서부터는 변압기에 대한 강의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앞에서 여러 가지 그 항목 하나가 뭐 안 중요한 강의가 다 없습니다만은 전기 기술자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최소한 변압기에 대한 부분에 또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주 기본이죠. 근데 그래요. 이렇게 이제 지내다 보면 아주 깊은 수식적인 아주 깊은적인 논리를 갖지 못하더라도 그 변압기가 갖는 특성에 대한 아주 기본의 물리적인 현상 이런 부분들을 다 여러분들이 기준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들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량을 산정하는 문제든지 그 다음에 설치하는 문제 변압기의 특성 그 여러 종류에 따른 그 문제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우리 쉽게 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변압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그 여러분들이 시중에 가면은 유도기기 해가지고 변압기와 그 유도선동기 이렇게 해서 대부분 유도변압기와 유도선동기를 시간을 거기다 나눠 활용을 해가지고 책을 내용을 수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그 갖고자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여기에서 그 강의를 통해 가지고 다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이 강의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추측을 해가지고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표지를 보시게 되면 변압기의 원리와 특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변압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전동기하고 다른 거를 보면요 그 변압기의 원리 및 특성을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을 이제 유도전동기하고 유도 변압기하고를 비교해서 설명하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1차 건선이 있고 2차 건선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만약에 1차 건선과 2차 건선에 어떤 매개체가 있는 경우에 이 자로를 형성을 해가지고 이 매개체가 있는 경우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이걸 유도 변압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1차 건선에 2차 건선으로 가는 부분에 보면 그냥 인덕션 되는 부분이지 별도의 자로가 형성이 안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에어갭을 통해가지고 공기를 통해서 바로 그냥 유도가 되는 경우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유도 전동기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도 전동기는 뒤에 임피던스가 이게 저항 성분이 됐든지 어떤 성분이 됐든지 일단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유도 변압기에 대해서는 이 부하단의 임피던스가 계속 변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유도 변압기는 같은 자로를 형성하고 있는 그 자로에 1차 건선과 2차 건선이 같이 공유하는 부분을 대개 유도 변압기의 이제 아주 기본적인 컨셉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일종의 정지 유도 장치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덕션 인스트루먼트 하면은 이게 정지형은요. 이게 변압기를 얘기하는 거고. 로테이션형은 이것은 그 전동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변압기는 미국의 윌리엄 스탠리 리가 일단 변압기의 그 실제 변압기 사용 변압기를 발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변압기의 주요 내용 중에서 우리가 역기전력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건 발명보다는 발견자이니 저기 하겠죠. 발견자라고 얘기해야 되겠는데 역기전력을 처음으로 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1차에다가 어떤 전압을 어떤 방향으로 인가를 했더니 2차에 어떤 외부로부터 소스가 없는데도 역방향으로 똑같은 크기의 전압이 걸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역기전력에 대한 그 이 내용을 변압기에다가 그 적용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1차 전압을 2차 전압에다가 옮겨주는 역할의 변압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1번식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보게 되면 이 완전압을 한 방향으로 인가를 하게 되면 2차 유기된 전압이 이 두 방향으로다가 인가가 되는 겁니다. 역기전력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턴수와 관계가 되죠. 나머지들은 이 턴수와 나머지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정수로 원래는 이 턴수가 또 달라지게 되면 이 파이가 조금씩 달라집니다만 일단 그걸 같다고 인정하면 우리가 N1과 N2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내에도 내용에서도 반드시 어떤 부분에 대한 등가열을 얘기할 때 이제 가정이 들어가는데 제가 앞에서 강의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 이상 변압기의 원리는 반드시 가정이 전제되어야 되는데 즉, 그 변압기의 등가회로란 이상 변압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 변압기는 다음과 같은 가정이 전제된 겁니다. 그래서 첫째, 변압기의 내부의 모든 본선의 저항은 제로다라는 가정하고 둘째 도전율은 컨덕티비티는 100%라는 가정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철심 내부의 손실이 없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모든 자석이 모든 전선과 그 손실이 없이 세교한다는 가정 하에 이상 변압기를 등가화시켜서 우리가 설명하는 겁니다. 이 등가회로는 이런 네 가지의 기본적인 가정이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이디얼 변압기로 생각했을 때 이 등가회로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V1의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같은 자속을, 같은 자로를 가지고 있는 2차 곤선에서 반대 방향으로 E2가 유기가 되는 거죠. E2에 의해서 그 선로 저항을 뺀 나머지 값에 V2가 부하단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가열을 그리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자체는 뒤에 구체적인 벡터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 설명을 자세히 하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1차 곤선에서의 저항값하고 그 다음에 X값하고 그리고 G5는 히테리시스선과 퓨리부하선을 나누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뭐 서세턴스로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있죠. 지금 어디에 있어요? B5는 자발을 시켜주는 I5를 자발시켜주는 전류에 필요한 실제 반대 역수죠. 거기에 대한 반대 임피던스에 대한 역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이렇게 지금 G0와 B0로 나타나는 거는 원래는 R과 X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면 직류로 나타나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있어요? 자가되는 부분과 손실되는 부분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간략하게 해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1차 쪽에 권순 쪽에 전류를 I1이라고 하고 이때 권순의 저항 R0, X0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E1이라고 하고 이 공급 전압을 우리가 V1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는 지금 어떻게 있어요? 지금 그 히스테리시스 전류와 퓨리 부하선, 퓨리 전류
폐수순출에 대한 전류, 에릭하인트 전류, 그 다음에 그 자화시키는 전류를 갖다가 구분해낼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등가화를 이렇게 시켰죠. 이렇게 시킨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뭐로 봐요? 요거를 여자 컨덕턴스, 이거를 여자 서셉턴스. 여기서는 어떻게 있어요? B0, 여긴 G0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여자 컨덕턴스 쪽으로 다 흐르는 전류는 이거 어떻게 있어요? 히스테리시스 전류하고 그 다음에 에디카렌트 전류가 이쪽에 들어가고요. 여기는 실제 자화를 시키기 위한 I5가 된 거죠. 자화를 시키기 위한 전류가 된 거예요. 이거 합이 지금 여기 돼요. I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직렬을 나타냈을 때 이 부분을 나눠서 못 보니까 이걸 역수로다가 이게 지금 나눠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심과 2차 측에 대한 부분에 2차 측의 접속 부하전류 I2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6식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주파수가 높으면은 전압을 유기하는 게 많아지고 턴수 많이 하면 주파수 비례되죠. 그 다음에 단면적 커지면 저게 되죠.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돼요? 전압은 픽스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딱. 픽스되어 있고 이 K값 픽스되어 있으면 나머지 반비례예요. 그죠? 그러면 전압이 보내고자 하는 전압을 만약에 고정 나눠버리면 이 나머지 것이 다 반비례적인 관계로 간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일반적으로 이거를 철심 단면적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 나타내는데 여기서 얘기한 건 뭐예요? 즉 철심 단면적은 건수와 자성률대에 반비례하고 건수의 도체 단면적에 비례한다. 그 임피던스 환산은 우리가 그 오음법에서 그 많이 얘기했듯이 어디서 2차 측에서 만약에 1차 측에서 본 임피던스를 2차 측 거를 환산하는 방법하고 2차 측에서 1차 측 임피던스를 환산하려면 이 건수비대로 건수비를 가지고 넣어서 환산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그 전체 임피던스 맵을 똑같이 그릴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1차 전류와 2차 전류를 나눠놓고 이때 건수로 가지고 있으면 실제 1차 때의 임피던스와 2차 측의 임피던스, 고임피던스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1차 측에서 봤을 때 1차 측 전압보다가 전부 다 2차 측 임피던스를 환산하는 방법이 있고 2차 측 전압으로 기준해가지고 1차 측 전압에 임피던스를 2차 측 전압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식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식 내에서 어떻게 돼요? 이런 E2는 이런 관계를 갖는다면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G2를 이렇게 여기다 넣어가지고 전개시킬 수 있지. 그래서 1, 2차 측 환산하는 방법에서는 건수비 2승으로 환산한다는 방법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 이것은 우리가 단락전류 구할 때 오음법에 대해서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등가 회로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아이디얼한 그 변압기라고 보면 1차 전류와 여기 1차 저항과 1차 누설 리액턴스 그리고 2차 전류와 2차 전압, 2차 누설 리액턴스, 2차 저항 이렇게 나눌 수 있으니까 이거를 등가회로 그려보면 다음처럼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1차 측의 저항분 리액턴스 그 다음에 2차 측의 리액턴스 저항분 그래서 이 전압의 2차 측 전압은 어떻게 여기가 V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면 지금 반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엄격하게 보면 여기가 되어 있어요. 지금 앞에 로테이션으로 하면 이게 E1이 되고 이게 V1이 되면 이게 바뀌어졌는데 원래 앞에는 지금 전원 공급식이 V1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 E1이 뒤로 와야 되는데 E1을 이렇게 지금 달려놨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건선을 갖다가 그 뺀 상태에서 지금 히스테리시스선과 표리 부하선 그 다음에 그 저기 그 에디카르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 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1차 쪽에 저항분하고 리액탄소 쪽하고 1차분의 리액탄소 쪽하고 여기에 2차분의 저항분에 대한 분을 나눠서 이렇게 등가회로를 그리는 것이 일반적인 등가회로, 변압기 등가회로의 관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유도등기 어떠냐? 유도등기도 똑같은데 왜 똑같으냐면 유도등기는 이 자로에 대한 이 부분에 좀 전류치가 좀 다르진 거죠. 왜냐하면 유도등기는 이거는 없어도 바깥에 전동기의 바깥에 그 규성항판을 해가지고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안에 회전자계도 이렇게 만들면서 실제 이것도 어디 있어요? 양은 다르지만 히트리시톤과 그 에디카렌트가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려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수치는 달리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같이 등가회로를 유도등기와 변압기와 같이 보는 부분들을 유사하게 같이 본다는 걸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서 이 내용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주 정확한 거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다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지금 그 변압기의 무브화 손이죠. 무브화 손실에 들어가는 전류였단 말이에요. 전류. 그러니까 즉 철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철손이니까 거기는 에디카렌트하고 히스테리시톤이 들어가고 이건 자화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있어요? 자화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자화전류의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어떻게 있어요? 이 지금 IH하고 E는 이건 자화시키기 위한 I5고요. 이 I5의 전류가 벡터가 되는 거고 요거에서 시테리시톤과 에디카렌트가 이런 방향으로 오다가 전류가 되죠. 지금 합이 IE가 되는 겁니다. 여기 I0가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이 I0가 여기에서는 이 벡터가 되는 겁니다. 이 벡터. 그리고 여기에서 되어 있어요. 1차에 그리고 나서 이 2차로 흐르는 이 I1 다시가 지금 이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개 벡터 합이 1차 여기 전류가 될 거예요. 이게 I1이 되는 거지. 그리고 I1은 이것과 이것의 벡터 합이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 실질적으로 이 뒤쪽에 I2 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2벡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2벡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2차의 반대 벡터의 I2가 흐를 거라고요. 이 전류의 비는 이거 1:1입니다. 지금 이렇게 벡터를 나타내는 거는 여기가 10번 감았고 10번 감았으면 이 벡터의 크기는 똑같겠죠. 예. 네. 그렇지만 반대로 이렇게 되죠. 그러고서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 1차의 I1의 벡터는 이거 합성이니까 합성인 2벡터로 해가지고 되어 있어요. 이 I1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I1에서 R1과 곱한 이 부분이 전압 뭐 만약에 2R이 되고 여기에다가 I1을 곱한 이것이 전압이 2X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저항분과 지금 유도성의 합이 지금 전체 임팩트 G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IG1은 I1 R1의 자승 플러스 I1의 X1의 자승 이렇게 되겠죠. 그 요 부분이 요 페이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송전단 첫 그 전압이 되고 여기서 전압강화를 빼 나머지가 이것이 이제 전압이 인덕션이 돼가지고 좀 넘어가는 거죠. 즉 전원 측에서 V1에 전압을 보내줬으면요. 이게 전압강화가 된 겁니다. 솔로의 전압강화. 솔로의 전압강화가 되고 E1이라는 이 전압으로 그러니까 이 전원으로다가 보냈으면 이것이 솔로의 전압강화가 생겨가지고 E1으로 갔는데 E1 수치를 가지고 되어 있어요. E2로 가주죠. 그럼 E2로 가주는 데 되어 있어요. E2가 지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절대치하고 E2하고는 좀 지금 적지 않습니까? E2가 좀 적으니까 지금 여기서 벡터로 봤을 때는 이 크기로 봤을 때는 이게 한 10대 1이 아니고 이 크기로만 절대치를 보면 이게 한 10번 감아졌으면 한 7번이나 10번은 감아져 있겠죠. 그러니까 이 E2에 이 전압이 걸리면 이 전압 내에서 V2는 더 작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R2 부분하고 X2 부분하고 이 저항치 부분하고 다 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V2에 나타나는 것은 그
전압강하를 뺀 나머지 V2가 나타나는 거죠. 자, 보시면 전원측에서 보내는 건 이전압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선로의 전압강하를 뺀 나머지가 변압기에서 E1이 걸리고요. 그래서 E1에 의해서 E2가 권선에 의해서 E2가 여기 걸린 겁니다. 그리고 받아서 이 선로의 임피던스와 부하 임피던스를 빼줘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그 전압강하를 뺀 나머지 상태가 여기 걸리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저항과 인덕티비티 리액탄스를 가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선들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용량 쓰이면 이 페이저가 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 밑으로.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걸려지니까 이 페이저가 위로 쓰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콘덴서가 들어가 있는 용량 쓰이면 이 페이저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원선도는 위로 그려지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지겠다. 지금 그러니까 용량 쓰일 때는 이렇게 그려지고 유도 쓰일 때는 지금 이런 식의 페이저를 갖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등가 회로하고 벡터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떻게 보면 손수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걸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면서 그 이 벡터도를 그려보시는 것이 상당히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는 데 좋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답안지를 쓸 때 명기를 할 때 이것들은 많이 전동기라든지 변압기에서 많이 인용을 해서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숙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변압기의 임피던스와 온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변압기가 있으면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얼마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퍼센트 임피던스가 5.5다 퍼센트 임피던스가 뭐 7.5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표준 임피던스 표준 임피던스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것은 이 표준 임피던스는 어떻게 산출이 되느냐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2차를 단락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2차를 단락시킨다는 얘기는 이 변압기가 갖는 저기는 2차를 단락시켜 놓고 2차의 부하에 크롬 전류가 없다고 보고서 1차의 전류를 전격 전압과 전격 주파수를 전격 전압을 전격 주파수 전격 전류를 보내 가지고 순수하게 이 권선에서 이루어지는 전압강하만을 고려한 부분을 치기 때문에 이때 임피던스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온도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또 온도에 따라 달라지니까 대개 75도로 기준 임피던스를 환산한다. 여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변압기 온도를 권선 온도를 75도로 나가지고 환산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라는 거는 그 75도 때의 임피던스를 기준하는데 지금 앞에 단락 전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격 전류, 전격 주파수, 전격 전압을 가했을 때 거기 임피던스 B였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걸 다시 회상하면은 여기 부하가 있으면 이걸 볼티드 됐다고 했죠. 이렇게 티드 되고 여기 임피던스 G가 있으면은 여기 정상 전류가 흐르고 정상 주파수가 흐르고 여기 전격 전압을 흘렸을 때 이 전격 전류와 임피던스 G에 의한 전압강하를 전격 전압과의 B로 나타난 백분율 B가 퍼센트 임피던스다 이런 얘기 했어요. 변압기는 똑같다 이거죠. 왜냐하면 2차가 이거 2차 아닙니까? 2차 2차인데 2차를 단락시켰잖아요. 단락시켰으니까 1차에 임피던스밖에 없죠. 이런 상태에서 전격 전압의 전격 주파수 전격 전압을 거열했을 때 이때의 전압강하 B가 퍼센트 임피던스 G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에 네? 그래서 IR과 IX 거를 해서 이쪽 갖고 들어오면 IG가 되겠죠. 그래서 단락 전류를 산출할 때 우리가 상당히 많이 쓰는 부분을 보이는 겁니다. 전압 변동률은 이제 뭐만 달라냐면은 그 2차를 뭐 단락을 시키고 이 말만 빠지지 빠졌죠. 그래서 자체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분과 전원 전압과의 B다. 그래가지고 E2와 E0의 B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즉, 전압 변동률 입시로는 어떻게 돼요? E0-E2를 E2로 나눈 값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벡터도를
우리가 분해를 해보면, 벡터들을 분해를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제로는 E2에다가 이런 벡터를 지금 넣어놓은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되죠? 전압가가 생긴 부분이죠, 이게. 예? 이 전압가가 생긴 부분을 포함한 겁니다. 그러면 거의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압강화율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걸 따로 떼어가지고 이 그 P와 Q의 백분율을 나타내면 우리가 또 이걸 P와 Q의 백분율을 나타내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다가 전압강화율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나타내는 수식은 앞에 이 벡터도를 전개한 부분에 불과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 일반적인 앞에 그 변압기의 등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봤고요. 거기서 그래서 전압 변동률이 왜 그 1차 변압기 그 임피던스만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다 변압기에서 아주 핵심적인 중심을 이루는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왜냐면 변압기 손실이 어떻게 되냐. 그 손실에서는 이제 자화된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잠깐 보시면은, 변압기 입력이 들어가면요, 입력을 아마 출력과 손실로 나눠주는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출력은 뭐예요? 입력 들어간 거에서 2차 전압과 2차 전류, 거기에 역류값을 곱한 값이 출력일 겁니다. 그래서 입력은 입력 마이너스 출력이 이게 손실이 되는데, 이 손실이 그러면 주내용이 뭐가 되겠느냐? 무부하손과 부하손. 그 다음에 냉각 동력 손실이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지금 생각하지 맙시다. 이거 생각하지 말고, 무부하손과 부하손을 보게 되면, 이 무부하손은 대개 우리가 철손이라고 얘기하죠. 무부하손의 동선도 있지만, 이것도 무시해버려. 대개. 자, 이것도 무시해버린다고요. 무시하고, 대개 무부하손은 철손. 부하손은 뭐예요? 거의 이제 저항손과 표류부하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손실을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한다. 철손과 저항손과 표류부하손. 그러면 이 철손에서는 뭐가 있냐?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리손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히스테리시스손은 지금 우리가 이 시계를 보는 것처럼 F의 주파수에 비례하고요. 지금 와리손은 주파수의 자승에 비례한다고요. 그리고 저항손은 이제 와이어의 콘덕티비티의 I자승 R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건 직류 저항군에 의한 뭐 1차 저항선과 직류 2차 저항군에 의한 2차 저항선 해가지고 두 개의 저항선을 가지고 있고, 그 표류부하선은 이제 어떤 규소광반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느냐, 규소광반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에 따라서 생기는 손실이에요. 예, 지금 이걸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볼 건 앞으로 이 무부하선과 부하선, 그리고 무부하선에서 철선과 저항선과 표류부하선이다. 그래서 철선에서는 시테리시선과 와리선, 그 다음에 표류부하선을 집중적으로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볼 겁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의 똑같은 맥에서 흘러가요. 왜냐하면 주파수에 관계가 되는데, 왜 그 자화할 때 주파수에 관계가 돼서 손실이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알면 우리가 간단하게 그 개념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지금 부하선과 그 무부하선과 부하선의 지금 히스테리시스선과 와류선과 저항선을 집중적으로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무부하선은 지금 우리가 자세한 부분이 나오겠지만 주파수에 의해서 변화하고요. 자성 밀대에 의해서 변화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와 전압이 바뀌지 않는 한 일정하고, 부하선은 이제 부하 전류에 의해서, 이게 I 자승 R에 의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하고, 이건 부하가 변하지 않으면 일정하죠. 또 온도가 변화되면 저항값이 바뀌니까 좀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 리액턴스를 지금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제 75도 주어 놨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크게 그려놓고 내용을 들어가 봅니다. 우선 그 아주 중요한 요 우리 무부하선에 대한 부분을 그 보기 위해서, 철선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우리 투자율 류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장, 네? 자기장이나 자속 밀도라고 하는 B, 밀도라고 하는 거는 투자율 곱하기 이 자기 강도거든요. 강도다. 이거는 암페어 톤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H를 1로 암페어톤을 얘기하고요. 이거 테슬라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B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 자기장 자속 밀도를 이거 테슬라로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세지수 곡선 그릴 때 이 부분을 가지고 할 때 X축과 Y축을 얘기할 때 이 BH를 가지고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 뮤가 투자율이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자기장의 자기강도 암페어 턴수를 똑같이 했는데 투자율이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이 자속밀도가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뮤는 우리가 진공의 투자율과 비투자율로 곱을해서 지금 뮤 값을 나타내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BH의 자화곡선을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암페어 턴수를 계속 올리면요, 올리게 되면 이 자기 강도가 계속 자속밀도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느 턴수 이상에서는 이 포화되는 부분을 볼 수 있고 이게 그 내려가게 되면 만약에 이제 교류 같은 경우는 60사이클이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면 올라갔을 때 윗부분이 되는 거고요. 내려갈 때는 이제 아랫부분으로 내려가겠죠. 그럼 아랫부분 내려가서 포화되는 부분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되어 있어요. 거의 어느 물질이나 이 포화되는 포인트가 어디에서 포화되느냐 하는 것이 조금 달라지지 이 패턴은 똑같다 이거죠. 어떤 암페어 턴수를 쭉 가다가 일찍 포화되느냐 좀 늦게 포화되느냐 하는 차이가 다른 거지 거의 모든 자성체가 유사한 곡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뭐 아몰파스라든지 페라이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곡선이 그 아주 짧게 포화점도 짧고 다시 원리시되는 부분이 굉장히 짧게 나타나는 부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만 이런 물질에 따라 조금 달라지지 일단 포화되는 부분은 어디서 포화되느냐 하는 것은 딱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그 pH값을 그 연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pH값을 자화곡선을 나타내는 부분이 이렇게 곡선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림으로 데이터를 나타내면 지금 밑에처럼 나타낼 수 있다. 지금 이제 히스테리시스 로스로 이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우리 히스테리시스 로스는요 이거 달리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편극 그 효과가 외부의 그 자기장을 지체시키는 이 효과를 갖다가 이게 그 히스테리시스 로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제가 좀 잠깐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만약에 교류를 60사이클을 걸면은 지금 변압기에다가 60사이클을 걸면은 자 보시면 여기서 되어 있어요. 1초에 지금 60Hz면은 120번을 지금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이쪽으로, 한 번은 이쪽으로. 120번을. 그런 것도 있어요. 이쪽으로 간 것에 의해서 역기전력이 한 번은 이쪽이 발생이 될 거고, 이거에 의해서 또 이쪽도 이렇게 발생이 되죠. 그러면 이것과 똑같이 이쪽으로 다 연결을 해주니까 이쪽 안에서의 이 규소항판이 이 전류에 의해서 발생되는 자속을 갖다가 이쪽으로 다 옮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자속 옮겨준 거에 의해서 전류가 다시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규소광판도 똑같이 한 번은 이쪽으로 한쪽으로 한 번은 이쪽으로 120번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120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너지를 60사이클을 만약에 넣어준다고 보면은 한 번은 1로 올라갔다가 한 번은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올라갔을 때 수직으로 올라가가지고 갔으면은 이게 에너지를 자기가 먹은 겁니다. 먹었을 때 내려가게 되면 이 에너지를 다시 뿜죠. 내주죠. 내주고 다시 이쪽 에너지를 먹고 이 에너지를 다시 뿜어주면 이게 100%의 효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직이면 만약에 이게 H에 B라고 보면 이 부분에 올라가면서 이 에너지를 규소광판이 가지고 왔다가 위로 내려갈 때 다시 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는 부분에서 에너지를 갖고 다시 올라가면서 내주고 하면 100%의 에너지의 효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안 되고 올라갈 때 쭉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온다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규소광판 자체가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는 바깥에 나오는 아웃풋의 에너지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손실이 되는 거예요. 손실이 이 부분이 손실이 되는 거죠. 에? 그러면 그거의 조합이거든요 이게. 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보았어요. 어때요? 이게 이렇게 올라갔으면은 이게 인풋된 에너지 양이에요. 이게.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떨어졌다면은 이 부분만 바깥으로다가 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올라갈 때 인풋된 에너지가 하강할 때는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밑에 사이클로 내려간 거예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상승시에 인풋된 에너지. 그럼 어떻게 있어요? 실제적으로 나오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면적이 갈면 갈수록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크다. 즉 무슨 스프링이 이 스프링인데 눌러주면 눌러갔다가 다시 튕겨 나오는 것이 정상대로 완벽하게 들어요. 완전히 들어갔다가 100% 나오면 거의 100%의 스프링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눌렀다가 모니가 됐어요. 이만큼밖에 다시 튕겨 나오지 않았다면 이 부분이 마이너스 되는 거거든요. 손실이 되는 거예요. 이 스프링 자체가 갖고 있는 그 관성으로다가 들어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제 주파수가 증가하면 로스가 왜 증가하냐. 이게 60번 왔다 갔다 하면 60번의 면적이 설정되는 거고 120번 왔다 갔다 하면 곱하기 2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주파수가 많게 되면 이 시스테리시스 곡선에 대해서 면적이 2배 증가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60사이클 쓸 때와 120사이클 쓸 때는 똑같은 주소강판을 갖다 쓰더라도 120사이클을 쓰면은 발열이 2배 더 나는 거나 똑같은 이치가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변화에 따른 BH 자화곡선을 이제 그려보면요, 만약에 어떤 C라는 시간 함수에 따라서 지금 그 암페어 턴이 달라 이런 형태로 다 달라진다 그러면 보면 지금 히스테리시스 곡선은 또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을 거다. 이게 정연파가 됐든 삼각파가 됐든 마찬가지예요. 이 볼륨에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볼륨의 크기가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지 이건 일정하게 만약에 된다면 이 시스테리 곡선은 아주 일정한 패턴을 이룰 거다 이거죠. 만약에 이런 파형이 있다고 그래요. 제로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로로 끝난다. 이런 파형은 어떻게 되겠냐. 이 제로점에서 시작을 해요. 스타트. 여기서부터 돼가지고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커져서 커지고 커져서 맥시멈에 왔다가 맥시멈이 온 거는 이 점이죠. 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면서 적어지겠죠. 예, 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만약에 파형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제로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그맣게 시스테리시스 곡선이 커지면서 맥시멈 갔다가 다시 적어지는 이런 형태를 가져갈 거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규소강판에서 가장 중요한 이게 자화과정을 보는 겁니다. 규소강판에서. 자, 그러면 규소강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변압기만 씁니까? 변압기, 모터, 다 들어가잖아요. 예? 유도기기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규소강판에 만약에 교류가 인가됐다, 그러면 이 현상이 다 나오는 거죠. 똑같이. 예? 그래서 이 자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야 돼요.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건 뭐냐면, 외부에서 자결을, 이런, 그, 안에 자성체결들이 랜덤하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랜덤하게 지금, 자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 외부 자결을 팍 주워버리면요, 이놈들이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것에 대한 토르크는, 어디 돼요? 자기 모멘트에다가, 벡터에다가, 자기장의 크기 벡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이 토르크의 모멘트가 생긴다고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지금 제가 지금 이 저 파워포인트로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상당히 아주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지. 이걸 전부 다 판서를 해가면서 하면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그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청각적으로 좋은 부분이 있어요. 자, 우선 이 도메인 월을 얘기하기 전에 잠깐 먼저
여러분들이 잠깐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보시면은, 만약에 H2O 같은 경우 봐봐요. H2O 같은 경우는 산소가 하나에 수소가 두 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산소가 원자 핵이 있고, 이 바깥에 가전자가 돌겠죠, 이렇게. 예? 가전자가 돌고 수소가 원자 핵이 두 개고, 여기에 가전자가 이게 하나 도는 거예요, 이게. 여기 돌죠. 그러면 이 부분과 수소 원자 핵의 관계에서 두 개에서 이게 한 120도가 조금 넘죠. 123도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기도 벡터합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이런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 물이라는 H2O의 분자를 보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요. 그게 이 안에서 돼 있어요. 산소하고 수소가 이렇게 엮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향의 벡터들을 갖고 있다고요.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런 방향의 방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물이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물이. 물이 있는데 물이 있으면 물 H2O가 앞에 분 O와 H가 이런 벡터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런 그 극성의 방향을 가지고 있듯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랜덤하게, 예? 물 분자가 이렇게 랜덤하게 분포하고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예?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외부에서 어떤 전개 방향이 강한 전개 방향으로다가 어느 한 방향으로다가 주지 않을 때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다 전기장을 이제 가하면, NS를 딱 가하게 되면 이런 방향으로다 이제 강기로 가한다 이거야. 그러면 이 물 분자가 이런 외부의 아주 강한 자기장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죠. 이런 방향으로 정리를 한다고요. 근데 60사이클이니까 한 번에 일로 줘봐요, 이렇게. 그러면 한 번에 일로 줘, 한 번에 일로 주면 이 물이 다시 이렇게 돌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 회전을 달리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초음파, 예? 우리가 그 식기, 이, 세척기에서도 쓰고, 그렇지 않으면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데울 때 쓰는 것은 전자레인지에다가 집어넣는다 이거야. 전자레인지가 집어넣는 이런 그 음식들은 다 물로 다 이어져 있다고 말이야. 물로 이어져 있으니까 그 전자레인지 안에서 수백 메가헤르츠로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돌려주니까 이 물 분자들이 계속 돌아갈 거 아니야. 수백 메가헤르츠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돌면서 엄청난 열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익는 거죠. 지금 이것처럼 외부에 아주 강한 전기장이 그 인가가 되면 이 외부의 전기장에 따라서 이 분자의 축이 전기장의 축이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동이 아주 빠른 부분이 잘 되는 것이 아주 우리가 강자성체라고 하는 거예요. 에? 우리가 백그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부에서 만약에 인가를 했는데 이게 잘 그렇게 나타나질 않아. 이런 것들은 비자성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석 같은 경우는 이것이 아주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석은 이걸 한번 뛰면 이게 랜덤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있어요? 이게 N극, S극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한 방향으로 딱 이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움직이질 않고. 그래서 이 도메인 월이 움직인 걸 보면 만약에 이쪽으로다가 외부 자기 전기장이, 자기장이 인가가 되면 이 도메인 월이 이쪽으로 쫙 밀려갈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쪽 힘을 받으니까 이 플러스, 이 화살표가 커지고, 이쪽을 지그릴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주면은, 이쪽으로 밀고, 만약에 이 방향으로 주면은, 이 방향으로 밀 거예요. 그럼 60사이클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이 도메인 월이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 이거야. 몇 번? 120번. 1초에. 120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도메인 월이 얼마나 되면 두께가, 10^-8에서 10^-7메가 정도니까 수백 어토믹 다이아메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도메인 월을 이렇게 확장해서 보면 이렇게 확장해서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있어요? 이렇게 화살 표시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그 전기장의 외부의 힘을 받아가지고 극성이 달라지겠죠.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 힘을 받으면서 경계가 이동하는 거야. 경계가. 외부 자기에 의해서. 근데 어떻게 60자의 우리가 변압기는 한 번은 1로,
한번 일로 해가지고 요새 6사이클 계속 밀고 저희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반복을 하니까 계속 이 도메인 월이 60번을 120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 도메인 월이 100% 일로 갔다가 한번 일로 밀었을 때는 이게 100% 이쪽으로 갔다가 일로 밀게 되면 이게 100% 일로 온다 그러면은 이거 아주 효율이 100%죠. 왜? 갔다가 오니까 그 에너지를 다 바깥으로 내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지는 못하고 중간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쪽으로 밀 때는 요만큼 갔다가 그 요만큼 에너지가 지금 그냥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미니까 또 이건 나올 때는 요만큼 밖에 못 와. 그래서 요만큼만 왔다 갔다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이만큼이 지금 손실 아닙니까? 네? 이게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면적을 찾자는 거예요, 이게. 면적이라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 면적이 어떻게 있어요? 이런 거는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끝으로 갔다가 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부분이 밀었는데 이만큼 갔다가 다시 이만큼 밖에 안 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만큼 갈 수 있는데 이건 자체에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체에서 자라면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네? 그럼 외부에다 내놓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손실이 되는 거예요, 손실이. 이 곡선이 되는 거죠, 이게. 자, 이게 다 나왔네요. 히스테리시스 희수 곡선은 뭐예요? 즉, 안에서 자구가 변동을 하면서, 변동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은, 그, 에너지를 축적하는 거고요. 한 번은, 이 방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적과 방출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이클에서 축적하고, 한 사이클에서 방출하고, 한 사이클에서 축적하고, 한 사이클에서 방출하고. 그러니까 내가 받은 거를 그대로 내주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지금 제가 그 강의할 때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잘 보세요. 여기 화면 보실까요? 여기 A라는 마을이 있어요. 여기 B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 셔틀 버스가 다녀요, 버스. 여기 버스가 만약에 20인승 버스가 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20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명이 승객이. 그럼 버스를 20명을 태웠어. 태워가지고 여기서 B마을에 내려놓는 겁니다. 20명을. 그럼 이 버스가 다 비었죠. 비었으니까 다시 일로 가면 20명을 태우고 다시 20명을 이쪽으로 내려놓으면 이거 효율 100%입니다. 100%. 네? 100%란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태울 때는 버스가 비어있으니까 20명을 태웠어. 태워가지고 이 B마을에서 내릴 때 20명을 내려놓지 못하고 10명을 항상 태우고 다녀. 이게. 그러면 20명이 전후 20인승이니까요. 이 10명은 이쪽 뒤로 갔을 때 태울 거는 10명 밖에 못 태우는 거죠. 그리고 10명 밖에 못 태워. 20명을 항상 태우고 다니는데 10명을 항상 태우고 다니니까 20명을 이동할 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10명 밖에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이동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 내부에 10명을 계속 태우고 다니니까. 이게 히스테리시스 곡선. 그러니까, 만약에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상당히 효율이 좋은 거는 뭐냐. 만약에 20인승 버스로 얘기하면 이거 5명만 태우고 다녀. 그러니까 15명을 태워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흡입, 한 번은 방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시스템의 곡선이 상당히 나쁜 거는 어떻게 하냐? 20인승에 15명을 태우고 다녀. 계속. 5명을 흡입해가지고 5명 밖에 못 내보내죠. 15명이 계속 안에서 돌고 가기 때문에 손실이 되는 겁니다. 예? 자, 아주, 이거 아주 좋은 예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계속 사이클이 돌죠. 우리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이렇게 설명하면 정확한 겁니다. 이게, 뭐, 버스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얘기했다. 이게 다른 거가 아니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에디 카렌트 로스를 보는데, 그 보시기 전에 지금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보시면, 그 로스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그러면 없애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규소 강판은 어떻게 돼요? 규소 함유율에 의해서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타를 가서, 만약에 어디가 산다 그러면은, 똑같은 KS라도, 똑같은 30마력짜리라도 상당히 가격 차이가 많은 것은 뭐냐? 마력은 똑같지만 인풋 때는 에너지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는 규소광판을 좋은 걸 썼느냐 나쁜 걸 썼느냐에 따라 다르죠. 예? 지금 어떻게 해요? 어느 거는
항상 10명씩을 싣고 다니는, 안에서 내부적으로다가 10명씩을 싣고 다니는 그런 버스냐, 한 5명을 싣고 다니는 거냐, 다르죠. 에너지 손실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주파수에 비례한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계속 반대로 자구가 이동하지 않습니까? 자구가 이동하니까 어떻게 있어요? 주파수에 비례를 하네요. 그러면 에디 카이언트 루스는 뭐냐? 에디 카이언트 루스는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 에디 카이언트 루스를 조금 복잡하게 설명한 제가 강의를 다른 데서 한 내용인데, 지금 이거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잠깐 그 직관적으로 좀 보여드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동선에다가 10A를 흘릴 때하고 100A를 흘릴 때는 어떻게 달라요? 10A라는 걸 10개라고 치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전류가 10개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100A라는 거는 전류가 여기 안에 어떻게 돼? 100개가 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지금 10개가 나왔다. 그러면 이 전류에 의해서 자석방향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이런 방향으로. 그럼 요것도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그럼 요 안에서 어떻게 있어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반대로 부딪히죠? 지금 요거 요런 방향으로 생기면 똑같이 요것도 이렇게 생기니까 요것이 어떻게 되죠? 요거하고 요거가 상쇄되죠? 상쇄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끝에만 이런 부분 바깥에 이런 자석의 방향만 남아있고 안쪽에는 다 상쇄되어 버렸잖아요. 안에 거는 다 상쇄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로.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실에서 이렇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 저는 일반적으로 강의를 해야 되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좀 제가 표현하는데 좀 답답함이 있는데, 이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안에서는 상쇄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동선에 바깥에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자구가. 그러면 10A에 결과적으로 보낸 거를 보면 전류를 10개로 보냈는데 한 개 몇 개 어떤 자석의 방향이 안 남아있어. 어? 이 바깥에 자석의 방향이 안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하나의 전류가 간 거 몇 개 안 되잖아요. 어?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자, 이 동선을 10개로 잘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로 잘라가지고 하나하나마다 따로따로 전류 보내고 이 자른 하나하나의 동선에 이걸 어떻게 했어요? 전연체에다가 자석의 간섭을 안 받도록 전연을 해버려. 그러면 이 전류에 의해서 자석이 이렇게 생긴 것이 이쪽에 의해서 상쇄가 안 되죠. 예? 요것을 절연을 해버렸으니까 이거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이 된 요 자석하고는 여기다가 전연체를 끼워버렸으니까 상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전류를 보낸 것이 어떻게 돼요? 10개를 다 보낸 값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게 10개를 짜긴 것보다 100개를 또 짜기는 게 낫죠. 100개로 분류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규소광판은 어떻게 돼요? 규소광판을 큰 걸 쓰는 것보다는 아주 얇게 자르면 자를수록 아주 이 에디 카렌트의 로스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봐요? 한 번은 일로 가고, 한 번은 일로 가지 않습니까, 또? 그럼 어떻게 돼요? 일로 가는 거에 의해서 또 자석이 이렇게 되면서 한 번은 이쪽으로 손실, 이쪽으로 손실이 아니야. 두 배 손실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와전류 손실은 주파수의 자승에 비례해서 손실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르면 자를수록 어떻게 됐어요? 이 에디 카렌트의 루스는 적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앞에서 지금 제가 설명한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0.3에서 뭐 0.5mm로 세분하는 경우에서 최근에 되어 있어요. 아주 초극 박형 규소광판이 나온다고요. 이게 0.1에서 0.055mm까지 또 이것이 어떻게 있어요? 아몰파스 같은 경우는 아몰파스 자성 재료 같은 경우는 0.025mm 자성으로 이렇게 아주 초박형 나오니까 자르면 자를수록 규소광판에 의한 에디 카렌트 로스는 줄어드는 거다. 그러니까 변압기를 만들어도 어떻게 있어요?
짧게 자를수록 거기서 단가가 많이, 아주 정교하게 잘라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변압기 바깥에서 보이는 건 100kb라도 안에 규성항판을 어떻게 얇은 규성항판을 썼냐에 따라서 이 변압기의 루트는 엄청나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청계천 같은 데 가셔가지고 똑같은 KS라는 그 형광등을 샀는데 안전기가 똑같은 KS예요. 그런데 이 KS 안전기에 들어가 있는 규성항판을 어떻게 적층했느냐에 따라서 거의 손실이 없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발열이 엄청나게 크고 그 소음이 크고 이런 것들은 이 규성항판을 그냥 굵직굵직하게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여기 F의 자승에 비례하는데 주파수가 똑같더라도 안에서의 얼만큼 잘랐느냐에 따라서 그 에디카넨트 루스의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에 짧게 자를수록 상당히 에디카넨트 루스를 줄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엔지니어 쪽에서 봤을 때는 일단 가능한 한 이 에디카넨트 루스를 줄이는 데는 짧게 잘라서 그 전류를 보내주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지금 보면은 이게 만약 규성항판이라고 치자고요. 그래서 이게 1차 건선이고 이게 1차에 있어요. 그러면 자석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줘야 되니까 이렇게 밀어야 되니까 지금 건선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자석이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럼 한 번은 일로 나가지고 한 번은 일로 나가지고 그럼 한 번은 이쪽으로 나가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넓었을 때하고 좁았을 때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넓었을 때 여기 자체는 이렇게 여기 에디카렌트 루스의 패스 전류가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왕이고. 이 얇을 때는, 어디 있어요? 이 전류치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 똑같은 전류가 자석을 미는데, 건선을 똑같이 감아가지고 전류를 똑같이 감아주면서 이 나바, 이 규성항판을 통해서 내주는 전류를 상당히 더 효율을 더 높게 해서 내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 규성항판을 얇게 적층하는 변압기에서 얇게 적층하는 이유가 이 에디카넨트 루스를 결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강좌에서는 변압기의 에디카넨트 루스까지 강의를 하고요. 이어서 다음 테이프에서 계속 연결돼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